안녕하세요. 저는 일반행정직에 지원한 장수빈입니다. 저는 일반행정직 중에서도 경찰행정 직류에 지원을 하여서 이번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학원에 들어왔을 때는 10시간 정도 공부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 뒤에는 점점 늘려서 보통 11시간 정도의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학원에 들어오기 전에 공무원이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했고 바로 이 학원을 선택해서 작년 7월쯤부터 학원에 다녀서 9개월 정도 수험 기간을 거쳐서 합격을 하였습니다. 제가 여러 직렬을 고민을 해보았었는데 경찰행정은 아무래도 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더 와닿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험생활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은 공부 시간을 지켜야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켜내기까지 인내랑 그런 것들이 좀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학원에서의 환경과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마다 치킨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또 일주일에 그 힘들었던 점을 그런 치킨을 먹으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이 풀었던 것이 가장 생각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학원 수업 중에서는 한국사 선생님이신 성정호 선생님 수업을 가장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국사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고 필기노트 같은 것들이 공부를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D테스트를 꾸준히 쳤는데 특히 영어 D테스트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어 시험을 맨날 칠 수 있는데 단어를 외우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거를 맨날 테스트하면서 영어에 감을 익히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을 꼽자고 한다면 모의고사인 것 같습니다. 매달 모의고사 시험을 통해서 제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학원에 있으면서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합격을 하고 난 이후에 여행을 다니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많은 것을 경험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국민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학원에 있으면서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잘 이겨내신다면 분명히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